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잃은 부부를 위해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시 키즈랜드 봉사를 하고 있는 허용주입니다. 저희는 9시에 세 분의 선생님과 11시 예배는 10분의 선생님들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3년 전부터 성품 교재를 이용하여 하나님 성품 닮아가기란 주제로 인내, 순종, 긍정적인 태도, 정직, 경청, 절제 등 12가지 성품 교재를 이용하여 학가다, 찬양, 말씀을 담당자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갓난 아이들 앞에서 인도하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었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멀뚱멀뚱 쳐다만 보거나 반응이 없거나 하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입술로 학가다와 사도신경 찬양을 하고 말씀을 경청하여 집중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저희 선생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더욱 사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4살 아이들을 졸업시키고 난 후에 아이들 수가 줄어 걱정했는데 돌도 안 지난 아가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아이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랄수록 좋은 밭이 되어 백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모님들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을 믿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요. 물론 부모님과 떨어질 때 오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시기도 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과 예배드릴 수 있게 맡겨주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저는 큰일을 겪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올해는 다 내려놓고 예배만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나약한 저이지만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가려합니다. 우리 키즈랜드가 부흥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 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송실 가운데 원은 켜놓은 게 낫겠네요. 예, 그 정도는. 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8. 외우기 쉽죠? 마태 18, 18, 20절까지. 예. 함께 봉독합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관심이 많은데 갑자기 교회에 가서 하나님 하면 좀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 주일 동안 매일 하나님도 생각하고 불러도 보고 말씀도 보고 좀 그러다가 나온 사람은 조금 더 익숙하겠고 전혀 그냥 자기 사업에만 너무 골똘해갖고 막 참 그것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딴 세상에 왔나 뭔 소린가 뭐
좀 어리둥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참 중요하지요. 꼭 하나님 같이 하시고요. 오늘 먼저 디모데전서 5장 5, 6절을 설명해 보려고 해요. 혼자 사는 거, 혼밥 한다고 그러지요. 혼자 밥 먹는 거, 독거 생활하는 거, 외롭지요. 예. 그래서 인간은 따뜻한 정이 있고 뭐 교류가 되고 이러고 살아야지 혼자 덩그러기 있는 거. 근데 나이가 들어서 가족이 떠나고 혼자 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외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의로 성령의 동행. 이것이 사람은 아니지만 성령님과 위로하고 같이 계시고 대화도 하고 생각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 힘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혼자 계시면서 난 왜 이렇게 외롭고 하신 분들은 꼭 생각하시고 일락을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면 그 영은 죽었느니라. 그래서 그것은 죽음의 생활이니까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살려면 생명의 하나님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 오늘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살기를 생각하려고 그러죠. 공동체, 더불어 사는 거. 공동체가 뭐냐 그러니까 운명과 생활을 함께 하는 거다 그랬어요. 뭔가 같이 뗄 수 없는 그런 생활 공동체, 삶에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죠. 우선 떼제 공동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떼제 공동체는 로사라는 사람이 저는 책을 많이 읽다가 공동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저기 떼제 공동체 서사들이에요. 저녁마다 집회해요. 근데 42명이가 되는데 하얀 옷 볼품 없는데 그림이 멋있게 나와요. 앞에도 그냥 처음 쳐놨어요. 집은 뭐 허름해요. 하고 자꾸 늘려가지고 그런데 유명하니까 청소년들이 한 5천 명씩 와요. 매일 그렇게 있죠. 그리고 적을 때는 2, 3천 명. 내가 그때 겨울에 갔는데 그때도 2천 몇백 명 모여있더라고요. 밤마다 하는데 음악을 참 좋아해요. 음악이 좋아요. 그 노래 같이 부르려고. 저분들이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분들은 결혼 안 하고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저기 중간쯤 되는 거예요. 그냥 독특한 공동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낮에는 이제 이렇게 섹션 나눠가지고 무슨 강의도 하고 뭐 나눔도 갖고 뭐 이렇게 오후는 쉬고 그러더라고요. 값이 싸. 하루에 한 15,000원 정도면 새끼 주고 잠재워 주니까. 그 물가 비싼 동네에서.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굉장히 독일에서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유럽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내가 가면 한번 저기는 우선 싸니까 먹고 자고 되니까 같이 좀 지내봐라 그렇게 하죠. 자, 공동체는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공동체 잘하려면 게임하지요. 근데 공동체는 세우기 위해서 같이 막 게임하고 어우러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막 이런 게임. 그래서 사실 우리 제자반이나 목장 모임에서 먼저 아이스브레이크 그런 공동체 게임을 많이 해. 그래야 분위기가 마음이 열어지고 막 친밀해지고 그러고 이제 나눔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일단 함께 살려면 분위기 좋아야지요. 따뜻한 사람들, 서로 힘이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관계 잘하는 것은 유명한 데일 카네기, 카네기 연구소, 뭐 카네기 코스 있지요. 그 사람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고속도로 서점에 가보면 할인된 책으로 막 그 사람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만 공부하는 코스 있어요. 나도 12주 했습니다. 그거 굉장히 책이 잘 돼 있어요. 인간관계 잘하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그냥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번에 싱어들이 와요. 다 노래를 한국에서는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전국 투어하는 거죠. 그러면 야 우리 집에 하루 자냐 그러면서 서로 대화도 하룻밤 잔다는 게 인연이에요. 대화도 하고 뭣도 하고 서로 연락도 하고 앞으로 그 이제 연결이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중에 좀 우리 애들이 찬양 인도한다 뭐 좀 노래를 좋아한다 관심 좋은 선배하고 만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공동체가 중요하고 좋지만 조심할 일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18장 6절 이하는 그래서 실족한다,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면 화가 있다. 굉장히 예수님 경고한 거예요. 되도록이면 대화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풀어가야지. 같이 상처 주고 미워하고 다투고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네가 실족하게 하면 엄청난 벌, 낙이 맷돌, 엄청난 큰 맷돌이죠. 그걸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의 벌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함께 사는데 사는 게 어렵냐? 이게 숙제 아닌가요? 가정에서 함께 살기도 쉽지 않고 직장생활 쉽지 않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하나 되기 힘들고 모이면 갈등이 오고 이해가 안 되고 꼴보기 싫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럼 어찌해야 돼요? 이 땅에 안 사고 이제 저 나라 가야죠. 그 나라. 자, 오늘 그러면 무슨 어떻게 문제가 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형의 그림 있지요. 거기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십자가 없죠. 그냥 다 내 마음대로 나 좋을 대로 결국 내 욕심이죠. 그런데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좀 기준이 없죠. 내 기준이죠. 내가 주면 하고 내 하고 싶으면 하고 나한테 이기면 하고 그런 거죠. 이건 아니고 이것은 불신자 삶이고 신자가 둘 중 하나예요.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은 한쪽에 있고 내가 그래도 주인이고 내 맘대로 내 좋을 대로 내가 가지요. 믿으세요 삶이. 좋은 크리스찬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나를 창조한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는 그분 발 앞에서 그분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 그분이 주관하시니까 항상 원만하고 좋아요. 야, 인간관계 자기 마음도 예수님이 딱 계시면 평안하고 좋고 내 마음에 들면 좋고 안 들면 괴롭고 그런 거고 주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어디에 속에 있는 대부분 가운데로 말하기 쉬워요. 자, 인간의 문제는 뭐냐? 잘못된 운전자, 죄인 된 인간이 막 뭘 몰아가니까 자꾸 충돌하고 갈등이 있고 뭐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좀 내려놓고, 아, 그림이 중요하다니까. 그 내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아닙니까? 용서 아닙니까? 평화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왜 힘들까? 왜 나는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평안이 안 되지? 왜 나는 세상살이가 항상 힘들고 어려울까? 좋은 주인이 오면 가게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잘하고 그럽니다. 주인 바꿔줘야 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라. 또 여기 와서 예배드린 순간만도 나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지입니다. 제로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려주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면 자꾸 갈등이 해요. 누가 크냐, 누가 주도권 가졌냐, 누가 잘하냐 싸움이 되나죠. 18장 1절 제자들이 묻지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큰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들이 어린애를 딱 갖다 놓고 단호하게 내가 선언한다. 분명히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순진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게 천국의 법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요. 삶도 평안해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예수님 마음 먹는 거 생각 안 하고 머리만 자꾸 공부시키고 지식만 넣으니까 비판하고 까다롭고 마음에 안 들면 불평만 하고, 애들이 어릴 때는 순수하다가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클수록 애들이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는 사람 됨이 중요하죠. 좋은 사람, 따뜻한 마음 가진 것. 문제는 그 주인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인이고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애들 안고 축복해 주지요. 나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모두 고민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까, 어떻게 잘 되게 할까, 축복할까 그래요. 그 별 방법을 다 써요. 매일 그것도 돈 줘가면서 학원도 보내고, 그렇지, 공부하라 하기도 하고, 막 좋은 사람 되기를 하라고 온 일을 씁니다. 틀린 건 아닌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에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진리니까요. 그래서 진짜 네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간구한다면 그거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결론이 나야 됩니다. 너도 하고 나도 기도해줘.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매일 예수님 찾고 말씀 찾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좋은 마음을 구하고 기도해야죠. 그냥 세상에서 좋은 거 줍니까? 보면 시험 들고 갈등 오지. 내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그분이 살길을 주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진리된 걸 믿어야 합니다. 자,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연합한다 그런 뜻인데, 미국 가면 교회들마다 우리는 뭐 장로교에 붙이기를 좋아해요. 그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커뮤니티 처치, 가족, 연합, 공동체다 그런 거. 교회가 공동체죠. 무슨 공동체? 신앙 공동체. 말씀, 말씀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기도, 기도 때문에. 예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혼자기보다는 같이 한 게 좋으니까. 그래서 공동체다, 교회가. 뭐 마을도 커뮤니티, 뭐 지역도 커뮤니티, 이렇게 나가죠. 교회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자, 공동체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배려하고 존중하고 분위기 좋아야지요. 교회 올 때 공동체 이루려면 번지만치 하면 공동체가 안 되고, 알든 모르든 광산교회 봤으니까 안녕하세요 아니면 그냥 말은 안 해도 고개라도 끄덕하고 눈이라도 웃어주고 그래야지. 쳐다만 보고 가면 째려본다고 나를 싫어한 것처럼 느끼니까. 딴 데서도 그래야 되지만 교회 와서는 꼭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한 가족이 되고 함께 살 수 있지요. 공동체 안 되면 함께 못 살아요. 하나가 안 되죠. 반드시 교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배려하는 것. 여기 교회에 오셨어요. 오셨으면 저도 인사도 따뜻하게 하고 자리도 양보해서. 이거 진리라고 얼마나 힘들고 비용 들었어요. 내가 좀 안에 들어가요. 내가 먼저 밖에 하고 들어가라, 너나 들어가라. 방해하는 게 되거든요. 시간 한 시간이니까 가세한 거나 안에 앉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리도 양보하고. 그렇죠. 늦게 온 분 위해서 막 와서 저 뒤에 앉으면 어떡해. 아, 저건 늦게 사정에서 늦게 오시면 아,
앞자리부터 채워주고 그런 거예요. 배려를 해야죠. 주차도 그래요. 먼저 와서 앞에다 딱 대놓으면 다음 사람은 저 뒤로 자꾸 들어가야지. 내가 여유 있었으니까 좀 갖다 대고 좀 걸어오고 건다해서 뭐 건강에 도움되면 되지 손해입니까? 예, 미국이나 캐나다 가보니까요, 내가 동양인 아니야. 골목길 그거는 이제 적은 데는 건널목에 신호등이 없지. 가려고 서 있으면요, 그 사람들은 딱 지갑 묶으면 손으로 가시오 그래. 우리나라는 가라고 해도 신호등 없어 막 가버리지. 차가 먼저야. 사람 항상 뒤에요. 근데 거기는 절대 사람 먼저예요. 전혀 모르는 동양인인데 탁 서고 가시라고. 계속 그래요. 사람 살만한 동네고 한국은 좀 후지지요. 이게 뭐 건물이 문제가 아니, 인심이 후진 거야. 막 차 막 갖다 들이대잖아. 양보를 몰라.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막 성질들이 그 모양이야.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 주차 양보 안 하면 같이 못해요. 이해가 되죠?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죠. 쓰레기, 쓰레기 중요합니다. 같이 살려면 서로 어울려야 되니까 지금 같이 못 산 게 뭐죠? 아파트 그 층간소음, 우계층에 텅텅텅 뛰니까 이제 참다 성질 나고 막 그러고 얘들이 또 속이 없어 그러죠. 심지어는 막 칼로 찔러본 사람도 있고 뭐. 오직 성질 났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같이 살려면 배려하고 조용히 하고, 그죠? 위에서 뭐 던져보고 쓰레기 던져보면 밑에서는 살 수가 없지 않겠지. 밑에서 막 화장실에 담배 피면 위층에 담배인 게 올라오면서 성질 내갖고 막 소리 지르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은 단독 가서 사시라고. 아파트 살면 안 되지. 같이 살려면 배려해야 돼. 일본 사람은 너무 배려 잘해. 너무할 정도예요. 중국 사람 배려 너무 없어. 어디 가든지 침 뱉고 어디 가든지 떠들고 그러니까 시끄러워. 싫어해 다요. 어디 가도 여러분 말도 좀 소곤소곤하게 해야지. 아 뭐 그래 안 해도 되겠지만 목소리를 높여갖고 옆에 목장 한 대까지 방해를 줘. 무더러 목소리를 높여 힘들게. 소곤소곤하면 듣기도 좋고 마음도 편하지. 그래 안 해요? 집에서도 애들한테도 소곤소곤해야 마음에 들어가요. 야 어쩌라고 그러면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설교도 내가 적게 하려고 그래요. 막 내가 여러분 막 어쩝니다 막 이러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처음엔 쌉방한 것 같은데 자꾸 들으면 마음이 다 부담스러운 거야. 제발 말 톤을 낮추시라고. 막 자기 어머니가 높여서 그걸 들어서 그 한번 올라가 본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제발 낮춰야 돼. 여자들 특히 이쁜 여자들이 말도 이뻐야지. 소곤소곤 귀사 되게 서방님한테도 여보 이런 소곤소곤하면 누가 화를 내겠어. 여자 목소리가 높으니까 속이 상하고 막 신이 나고 그러면 제발 층간소음만 아니라 이웃간의 소음 이해되지요? 같이 살려면 그걸 안 하면 같이 못 산다니까. 금이 점점 가고 깨지는 거예요. 자 일본 사람은 내가 여행 가서 들어보니까 그래. 등산 가거나 여행 가면 쓰레기 나와. 다 지 가방에 갖고 지그지그 갖고 가. 지그지그 가서 분리수거해서 내놔. 이게 철칙이야. 그러라는 건 사람도 아니야. 한국 사람 그냥 공원에서 버려버려. 살짝 진짜 얌체 보여. 그 같이 못 살아. 그런 사람은 어디 독도 가서 살아야 돼요. 독도도 버려버리지 그런 사람 가면 안 되지. 제발 쓰레기 그렇게 한 번만 돼. 지금 우리 교회 새로 짓고 왔는데 화장실이 늘 막혀. 뭐 쓸데없는 걸 집어넣어버려. 휴지 좀 공고로 주니까 막 풀어놓고. 그거 지가 어쩌었으면 지가 쓰고 가야지. 그 다음 사람 어떻게 알아? 그거 같이 못 산 사람이야. 그 사람 혼자 어디 살아야 돼. 저 무인도 가서 사시든지. 같이 살라고 같이 쓰려면 배려해야 돼. 똥 넣었으면 물도 내려야 되고. 그러네요. 어? 쥐가 어떻게 쥐가 내려야지 누가 내리겠어. 엉망진창이야. 막 음식물 시켜다가 그냥 갖다 버려놓고 막 쓰레기 배추는 누가 치워야 되고 치울 때마다 화 안 나갔어요. 같이 못 살아요. 그런 사람 빨리 딴 교회로 가시든지 교회 다니지 말든지 그러죠. 그 버릇 곧잡고 오시고. 공동체가 안 됩니다.
그 쓰레기 왜 버렸냐? 쓰레기 인생. 그 뭐란 죄? 가정 교육이 안 됐어. 그 엄마들 물어보면 학교에서 잘 가르친다고 또. 그게 가르쳐서 되겠어요 그거? 우리 교회 쓰레기 동업세요 전부. 쓰레기 생산은 인간 되지 말자. 쓰레기 호주머니 다 먹고 가라. 뭐 쓰레기 있으면 안 좋지. 그 집 가서 분리수거 했나 그래. 절대 쓰레기 안 돼. 공동체 되려면 함께 살려면 내가 기여해야 돼요. 이해가 되지요? 가정도 내가 뭔가 도움 주고 그래야 같이 사는 거지. 밤낮 해를 끼치면 같이 못 살죠. 교회 마찬가지. 공동체 중요합니다. 함께 사는 거 필요해요. 제자반이 하나 되려면 하나 되는 활동, 좋은 곳에 방문해서 봉사한다, 운동이나 산행을 한다든지 뭘 그렇게 좋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좋아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놀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모임이 알파 초청으로 연결될 수 있고 교회는 특별히 비전 공동체지요. 신앙도 같지만 목표, 뜻이 같아요. 야, 영혼 구원하자. 우리 자녀들 잘 교육하자.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 우리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모임.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의 사람들. 이런 목표 때문에 뜻이 같고 비전이 같으니까 같은 교회를 다닌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갈등을 해결하기를 보겠습니다. 그럼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인간관계 갈등 많아요. 그냥 속고 혼자 속만 끼리고 미워하고 제걸 말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또 여자들 마음 졸이고 막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8장 15절 예수님이 답을 마련해서 1, 2, 3가 있어요. 첫 번째 만나서 대화하고 고민하라. 이건 나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나 너무 속이 상한다. 이건 나 괴롭다. 혼자 미워하고 혼자 끙끙하지 말고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 조용히 물어봐. 권고해. 이렇게 좀 바꾸면 안 돼요. 이건 그만두면 안 됩니까? 나 너무 괴롭소. 예. 두 번째, 안 되면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두드러미 가가지고 야, 너 틀렸어. 너 그거 그만해. 이러면 같이 못 살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교회 공동체가 나서라고. 또 교회들이 나서갖고 우리 목장 제자반에서 너 부인한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다 안 된다고 그래. 처음에 막 이론도 세우고 뭐 핑계도 대고 다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안 된갑다. 여러 사람 의견이 안 된다는데 나만의 고집 부릴 거예요. 그래서 좋아진 가정 있고 좋아진 남편이 있어요. 다 그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려면 어째 이방인 시대라면 불신자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해줘야 지금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정의 갈등 많죠? 가정 공동체 가정의 갈등은 마태복음 19장 4절 사람을 지으신 이의 뜻을 따라서 창조주죠? 남자 여자 가정의 설계도 성경 말씀이죠. 하나됨을 깨뜨리지 마라. 지으신의 뜻을 반대하지 마라. 가정은 꼭 공동체가 돼. 공동 운명. 공동으로 자녀를 기르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지어주신 이의 뜻을 따르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내 중심, 내 자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기도가 필요해요. 가정 어렵습니다. 결혼 어려워요. 내가 결혼식 할 때마다 초를 칩니다. 오늘 엄청 좋은 날이지만 결혼 쉽지 않다. 금방 갈등이 오고 비교가 되고 남 마음 생기고 인간의 마음은 변덕이 오고 어떻게 할래? 지금은 사랑한다고 좋아 죽고 따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결혼해갖고 갈등 가운데 살아요. 별거님 별거하기도 집에 가서 말도 안 하기도 같이 살면서 말도 하기 싫고 말 안 하는 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엄청 고통스럽죠. 가정이 괴로우면 뭐 갖고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혼은 가장 인간을 겸손하게
겸손 안 하면 안 돼요. 날 낮추지 않으면 안 돼요. 쳐줘야 돼요. 막 저 혼자 큰 소리 치고 차례라 너 혼자 마음은 점점 멀어져. 점점 마음 닫고. 안 됩니다. 같이 달려면 내려놔야 되고 쳐줘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기도 없이는 어려워요. 그건 제가 안 해봤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 인간만 산다는 게 얼마나 철부지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공동체 중요하죠? 중요한 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둘이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어려운 일은 혼자 못해. 그래서 옛날에서 모내기 농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일 하루 종일 저거 농사 그때 안 심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새벽같이 모를 찌고 하루 종일 모를 심죠. 같이 하면은 하는데 혼자 하면은 어려우면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내일로 미루기도 하고 핑계대기 그러거든요. 저건 이제 함께 하니까 좀 빼도 못해요. 그냥 같이 어울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런 거. 아이들 기른 거 쉽지 않아서 공동체로 가요. 그렇죠. 교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말씀 따라한 게 쉬워요? 인간은 금방 편하고 싶고 금방 그만하고 싶고 금방 지멋대로 싶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서로 하면서 격려하고 지켜주고 잘하라고 그러고 지켜보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동체 힘이 필요하죠.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는 하나 공동을 하는 일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렇게 일은 안 하지만 예를 들면 주말 농장 유럽에 이렇게 차 타고 가보면요 넓은 교회 땅에다가 아마 도시에 산 것 같아요. 주말 농장을 쫙 만들어서 뭐 10평 20평 분양을 했는 거. 전부 거기에 와서 뭐 꽃도 기르고 뭐 뭣도 하고 뭐 채소도 기르고 연장도 갖다 놓고 굉장히 건전하게 보여. 식구들이 다 나와서 땀을 흘린다 함께한다 중요해. 이제 봄도 오니까 좋은 씨를 좀 넣어보시죠. 맨 사서 먹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길러먹는 게 애들한테는 엄청 중요하고요. 자연의 신비를 모르면 애들이요 상막이고 병들어요. 꼭 해야 됩니다. 그런 거 꽃이라도 길러야죠. 뭔가 공동으로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가정 행복 내가 만들어 가야죠. 이번에 까치가 집을 쌍용 공사장 파일방에다가 지어놓고 연휴에 쉬니까 이놈이 가서 거기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까치가 집을 잘 지어요. 손도 없는 것이 이보다 더 큰 놈 물어다가요. 다 찡겨서 둥우리를 만들죠. 그리고 알 낳고 새끼를 주는 거예요. 허무는 짐승 없어요. 사람은 지가 아파트 사고 결혼해놓고 지끼리 싸미 갖고 집을 허물지. 싸움은 허문 거예요. 깨지는 거. 자기 둥지, 자기 가정 허무는 거 미친 짓이죠. 미친 사람 많어? 안 많아요? 안 많합니까? 집에 뭐 불평하고 집에 와서 미워하고 집에 와서 뭐가 뭐 싫어하고 뭐. 자기 집 문을 애들은 또 자기 집에서 불평하고 같이 살지 말자 말이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세우기도 내가 세우고 허물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문제가 뭡니까? 죄인들입니다. 죄인 아닙니까? 부족 안 합니까? 해답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기도지요. 십자가요. 성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살려면 18장 21절 용서예요. 용서. 490번까지 용서 못하면 같이 못. 예, 인간은 실수합니다. 연필에 지우개가 괜히 달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수없이 실수하고 잘못해요. 용서 안 하면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지요. 에베소 4장 31절 예수님이 용서하신 같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 받았으면 너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계속 그래야 돼요. 그러나면 가정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들기도 하고 남편이 야속하기도 하고 마음 닫고 살 수 있어요. 그때 그 구절 띄워놓으세요. 32절 계속 외우세요.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이 그랬는데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일 안 하고는 못 삽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려면 팔복같이 심성이 좋아야 돼요. 겸손하고 회개하고 온유하고 의를 구하고 긍휼하고 화목하고 그렇죠. 나쁜 공동체는 뭐지요? 교만하고 반대지요. 고집부리고 욕심부리고 다투고 불하고 심령이 복잡하고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자는 겁니다. 남자분들 잘 들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하다. 우리 기도하자. 말씀에서 뭐라고 한가 들어보자. 이러면 여자들은 굉장히 좋아해. 안심되고 희망이 보이니까. 왜? 인간의 부족을 알거든. 지켜보니까. 인간은 부족하거든. 내가 뭐 한다도 얼마나 희망이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말씀 본다. 아, 우리 집이 좀 될란가 보다. 그게 좋아한다니까요. 왜 그걸 못해? 얼마 돈이 돼요? 시간이 많이 돼요? 야, 성의제 갖고 있네. 매일 성경 펴봐라. 요즘 내가 힘든데 뭔 좋은 말씀 없냐?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좀 물어보자. 아,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 돈 들어요? 시간 들어요? 뭐 힘들어요? 제발 좀 겸손히 무릎 좀 꿇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인한다고 내가 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가 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시작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장 18절 진실을 말하죠. 땅에서 노하면 하늘에서 노가 되고 땅에서 예스하면 하늘에서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예스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그 모임 중에 함께 계세요. 우리가 왜 공동체를 해야 되냐? 혼자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 명, 네 명이 모여서 판단해봐. 네가 오르냐? 이것이 오르냐? 판단이 되죠. 그 사람을 다 생각하는 게 옳아요. 그럼 따라가야죠. 인간은 만든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공동으로 살도록. 그래서 가정 이루고 마을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분명하지요. 그래서야 같이 모이는 겁니다. 두 명 괜찮아요. 부부간에도 괜찮아요. 애도 하나 있어도 괜찮아요. 신앙 혼자 우물딱 좀딱 하지 마시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기도도 본다고 함께 손잡고 기도되고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가 손잡고 1분씩만 기도한다 해도 그건 정말 희망이 일어날 겁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 제발 무시하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님의 모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천국까지 쭉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주님 은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멸류관수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수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멸류관수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멸류관수네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네겐 이게 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 모습이에요. 다 저렇게 해서 저런 수고를 통해서 농사와 열매가 있지. 놀아갖고는 된 일이 없어요. 신앙이 때로는 수고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그렇지. 좋은 시도 심고 갖고 기도하면서 결코 하나님께 하는 일을 천국의 열매, 천국의 영광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힘들어도 우리 함께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헛된 것만 쳐다보고 헛된 맘 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해지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실족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만나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살기 좋은 가정들 되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서로 함께 어울릴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신앙 공동체 교회 생활 되게 하옵소서.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 예배하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아버지 뜻을 받들어 가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천국에 상급이 있고 열매가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뭔가 서로 기여하고 도움 주면서 살기 좋은 생활을 만들어가는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 좋은 사람들이 사는 사회,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사회, 살기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 세우고 공동체가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점점 성장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헛살았고 헛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계셔서 보람 있고 주님이 계셔서 생명 있고 주님이 계셔서 열매가 있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천국의 영광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허송 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는 일에 번잡하지 않게 세상 일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말씀의 씨를 뿌리고 날마다 믿음을 키워나가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그런 신앙의 가정들, 신앙의 가족들,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받으신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하신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바쳐지는 그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다스려주옵소서. 용서, 용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끗함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안에 계셔서 늘 화평함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고 화목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어디 가든지 이웃에게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니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마음 중심에 계시고 내 삶에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동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사랑의 은사를 도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긍휼이 많게 하시고 화목하게 살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말씀 받는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